무엇을 보니 할 건데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이제 뭐 배우는지 알고 있네요. 너는 본다. You see. C가 하다시니까 여기다가 오늘은 you are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보니? Do you see? 문장 완성할 준비 다 끝났네요. 상자 안에서 무엇을 보니? 그렇죠. What do you see in the box? What do you see in the box? 그랬더니 많은 공이 보인대요. I see many balls.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달리 우리말은 떨어져 있지만 영어에서는 꼭 붙여놔야 된다 했습니다. I see many balls in the box. I see many balls in the box. 잘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너의 누나는 어디에서 그들을 만나니? 할 차례고요.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부터 만들겠죠. 그럼 너의 누나가 만난다부터 만들겠네요. 너의 누나가 만난다. Your sister is 이렇게 누가 your sister가 뭐 한다? is meet 만난다. 맞나요? 오케이, 틀렸습니다. meet의 뜻이 뭐예요? 미세 뜻은 만나다입니다. 하다시입니다. 하다시도 쓰고 비동사도 쓰고 이런 문장은 없어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 세트 지금 이두달 동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걸 쓰거나 아니면 이거나 이게 들어있는 걸 사용해야 된다. 다른 얘기를 하면 MR is가 들어있거나 또는 하다시를 써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미세 뜻이 만나다면 자 징검다리를 건너 갈림길에서 갈림길을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가는 목표는 어디 가는 거야? 문장의 완성이라는 길로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무슨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쭉, 자, 쭉 가는 거야. 쭉 가는데 문장을 완성하러 가자 이래요. 문장 완성하러 가자. 그럼 첫 번째 갈림길은 내가 어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너의 누나는 어디서 그들을 만나니라 말을 하고 싶다. 시작. 그러면 이 갈림길을 잘 헤쳐나가면 너의 누나가 어디서 그들을 만나니라는 문장이 완성될 건데 첫 번째 갈림길은 뭐야? 비동사의 길이냐? 하다시의 길이냐? 응? 그러면 이 길로 왔으면 이쪽은 쳐다보면 안 돼. 응? 자, 그 말은 만나다라는 말이 있느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만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배웠고요. 앞에서 선생님이 한달 전에 자, 이거 초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하다시야. 이거 초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어떤 시야 하면서 뭐 brave, coward, cry, shout, give, make, sad, happy 뭐 이런 것들. tired 했어요, 안 했어요? 자, 만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동사의 길로 가면, 그때부터, 지금 비동사의 길로 가버렸어. 하다시도 쓰고 이러고 있어.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지금 두달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세요. 응? Your sister is meet이 아니고요. meet이 만나다라는 하다시니까, 비동사는 어신도 하면 안 돼요, 이 표현에서는. 하다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이 길로 가야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갈림길은 뭐야? 하다시의 길에서는 그 다음에 두가 있어야 되냐? 더즈가 있어야 되냐? 이거야. 이 고민을 해야지 비동사가 왜 들어갑니까? 그러면 여기에 미 속에는 더즈가 들어갑니까? 두가 들어갑니까? 그 더즈가 들어가는 이유는 선생님 뭐 이상한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이 속에는 더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미츠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누가 다가 완성되는데 근데 여기에는 그렇다면 이 속에는 더즈가 있다는 얘기인데 두가 아니고 더즈가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왜 더즈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Your sister는 너의 누이니까 그녀 she라고 하면 되고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she meets 하고 똑같은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 이게 누가 다야? 어?
네가 비동사 넣고 싶어? 오늘은 왠지 is를 많이 쓰고 싶은데 오늘 is를 많이 써야지. My sister is me. 뭐? He is go. 이게 아니야. 네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규칙을 따라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의 누이가 만난다가 뭐예요? Your sister. 이게 누가,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누가다를 만들라 해서 누가다.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MR is를 쓰거나 아니면 do나 does가 들어있는 하다시를 쓰거나. 여긴 does가 들어있는 meet를 써서 누가다가 완성됐어. 그래서 너의 누이가 만난다.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하면 돼. 너의 누나가 만나니? Does your sister meet? 그러면 문장 전체 이제 완성시키면 돼. 오케이. 그래서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어디서 만나는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가 있고. Your sister meets였던 녀석을 묻는 말로 바꿔서 누가 니로 만들었고, Does your sister meet? 그 다음에 them, 그들을 이란 말이 끝에 와서. 여기에 이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이유가. 끊어읽기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대답하는 사람은 뭔가를 귀찮아서 안 만들어봤자 뭐로 바꿔서 대답하죠? 그래서 뭐를 뭐로 바꿔서 대답합니까? She로 my sister가 있어야 할 자리에 my sister가 없고 대신 she가 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밖에 시끄러우니까 좀 크게 얘기해줘야 돼. She. 그럼 뭐? Okay. 이렇게? 이렇게? 자, 말 배우러 왔습니다. 고개 갸웃갸웃 끄덕끄덕하러 배우 온거 아니고요. 말을 배우려면 말을 해야 됩니다. She meets them at the park. 그래서 누가 다 했고요. 선생님 여기 끊는 이유가 있어. 누가 다라서 누가 다한 덩어리. 그 다음에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at the park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at the park란 대답이 듣고 싶어. She meets them at the park고요. She meets them at the park. 그래서 at the park란 대답이 듣고 싶어서 앞에서 물어봤던 거죠. She는 뭐 대신 왔어요? My sister 대신 왔고. 그럼 이제 거꾸로 이제 아까 묻는 말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는 거야. 그럼 at the park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At the park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뭐? 그렇죠. Where.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가 돼서 앞으로 날아갔고, 여기에 있던 does가 앞으로 나와서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She meets them at the park. 한다라는 걸 지금 두달 동안 계속 똑같은 거 배우고 있어. 어떻게 하면 문장을 만들 수 있는가?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하다시가 있어서 비동사를 쓰면 틀린 문장이 되는가? Okay. She meets them at the park.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먼저 누가다부터 만들라고 하죠. 그래서 너의 누나가 배부르다부터 만들겠죠. 너의 누나가 배가 부르다는 뭐예요? 'Your sister is full.' 그래서 누가다가 완성됐네. 누가다가 완성됐어. 'full'의 뜻이 뭐예요? 배부르다예요. 배부른이에요. 오케이. 어떤 시니까 어떤을 뭐로 만드는 기술을 써야 된다. 어떤을 어떻다 만드는 기술이 바로 뭘 쓰는 거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는 거고, 여기에 am이 아니고 are도 아니고 is가 온 이유는 얘한테 물어보면 되죠. Your sister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러니까 she랑 당연히 같이 쓰는 건 she is full. 그녀가 배부르다 하고 똑같은 규칙. My sister is full. 됐습니까? 이제 묻는 말 만듭니다.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 Is your sister full? Is your sister full?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에 뭔가를 아만기로 봤자 뭐로 바꿔서 대답하죠. 그래서 뭐 대신에 뭐 써요? 그렇죠. My sister가 있어야 할 자리에 my sister 대신에 she가 들어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No, she's not full. She's hungry.' No, she is not full. She is hungry. 오케이. 그래서 full의 뜻은 뭐고? 배부른. 이거 반대말은 영어로 hungry. hungry 무슨 씨예요? 헝그리의 뜻이 배고프답니까? 배고픈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죠? 얘도 어떤 시, 얘도 어떤 시, 다 서로 반대되는 어떤 시, 어떤 배부른, 어떤 배고픈. 어떤 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고 싶어서 계속 뭐가 보여? 계속 비동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언제 배고프니? 만들 차례. 뭐부터 만들어 보랍니까? 그렇죠. 너는 배고프다부터 만들죠. 너는 배고프다가 바로 누가 다죠? 너는 배고프다. 유 헝그리 하면 이번에는 유 헝그리 하면 안 되고 유 아르 헝그리 해야 된다. 왜? 배고프다가 아니야.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고 누가다 만들었어. 누가다.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한다. 첫 번째 단계. 너는 배고프다가 유 아르 헝그리였으면 너는 배고프니? Are you hungry? 그럼 이제 문장 완성. 그렇지. When are you hungry? 하면 된단 말이죠. When are you hungry?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잠에서 깰때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누가다부터 그렇게 잘 만들었죠. I am hungry. I am hungry. 그다음 자, 시간은 다 됐고 얘는 다 못했네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2번 문장까지 했습니다. 서현이 어떤 시기 두 번째. 오케이. 그러면 오늘 총한 문장이 두 문장하고 앞에 몇 문장 했더라. 두 문장하고 두 셋, 넷, 다요. 자, 12분 정도 했는데 6문장 했어. 12분에 6문장이면 대단히 적은 숫자야. 다른 사람들의 절반 정도 되는 속도야, 지금. 딴 사람들은 10분에 10문장씩 이렇게 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예,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빈이는 8분 만에 10 문장씩 하고 있어. 다른 사람 좀 속도를 조금 더 내줘서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